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붓! 오토바이를 얻기 위한 녹두의 여정. 아, 지난 시간에 4개의 재단이 열렸었죠. 근데 그 재단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다 깨버렸습니다. 잘했죠? 공략은 알아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녹화를 시작한 이유는 역대급 신수가 등장한대요.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신수보다 빡세고 어려운 복잡한 미로 신수,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갑니다. 자, 이제 회생의 사당으로 제가 처음에 태어났던 곳이죠. 개비교. 어려워봐요.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나? 지금까지 시련을 극복한 그대에게 최후의 시련. 근데 웃긴 게 꼭 시련 끝에 최후 끝에 또 뭔 최후를 계속 내리고 있어. 끝을 몰라 이 양반들이. 시코스톤을 처음 손에 넣었던 장치에 돌려놓아라. 그리하면 최후의 길이 열릴지니. 말은 최후의 길이고 제일 빡센 신수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갑시다. 오토바이 그게 뭐라고 내가 진짜. 제가 좀 신수에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아,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기 전에 공략 약간 봤어요. 자, 이거 혹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 공략 모드로 갈게. 최후의 시련에 도전하도록. 진짜 제발 최후의 시련이길 바란다. 자, 딱 봐도 무슨 모양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톱니바퀴 겁나 많고. 먼저 맵을 획득하도록 해라. 야, 불구덩이 나오고 지금 난리 났다. 자,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기억을 되살려서 가면은 일단 직진 쭉 해. 자, 일단 요거 조사해서 맵 밝힐게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무슨 동물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미로고 가운데 톱니바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하나하나 공략 들어갑니다. 근데 나도 그렇지만 내 입으로 공략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다. 자, 보시면은 지금 통 4개 사이드로 지금 시커스톤 등록 지점이 한 개씩 있죠.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톱니바퀴 굴리면 돼요. 가자. 아, 반대로 잠깐만 반대로. 아, 야, 나 용암에 탈 뻔했어. 오씨, 큰일 날 뻔했다. 자, 굴립니다. 일로 넘어가고. 자, 여기 또 문을 열어줘야 돼. 반대로 굴릴게. 저 봐봐, 여기 통과를 할 수가 있거든. 일단 무조건 핵심은 톱니바퀴 굴려서 통과하는 거야. 오케이? 자, 불구덩이 나오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씨 벌써 까먹었다 나. 아니 잠깐만,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었는데. 에이 모르겠다. 뭐 길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녹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그냥 강행 돌파할게요. 난 겉으로 신이니까. 자, 와리가리 하면서 오케이. 조금씩 가면 저기 갈 수 있어. 아, 원래 공략 볼 땐 이거 아니었는데 하늘에서 날아가지고 날아서 한 방에 가는 거였거든요. 씨, 역시 난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만.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 뭐 누가 어렵겠습니까. 오케이, 점프 왔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멈춰주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요거 딱 누르면 공이 튀어나오거든요. 타임록 딱 준비해주고 요걸 반대로 돌립니다. 여기에서 멈춰줄 거예요. 멈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딱 눌리면 공이 들어가지. 공이 들어가면 이게 저렇게 도니까 뭐 어떻게 도는 걸까. 자, 공을 이렇게 왔다갔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해서 밑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로 왔으니까 이제 반대로 돌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자, 반대로 굴리면 공이 요렇게 통과를 하겠죠. 여기서 딱 구르면 이제 또 반대로 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뺄게요. 여기로 공이 떨어질 거야 아마. 오케이, 나이스. 자, 요걸 들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공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요게 참 진짜 고마운 거지. 안 그럼 저기 또 불구덩이 또 가야 되잖아. 자, 여기 놓고 이제는 페라세일 타고 날라서. 아, 잠깐만. 이거 씨. 아니 거기서 내리찍으면 어떡해! 바보냐? 자, 아무튼간에 공이 굴러가서 문이 열렸습니다. 아, 저기까지 가기만 하면 돼요. 너 멈춰만 듯? 펠셀 딱 피고 이렇게 갔었어야 했는데. 자, 첫 번째 시커스터 등록 완료. 여기까지 참 쉽죠?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어리버리 까는 것보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도움 되시죠? 혹시 못 계신 분들 보고 배워요. 자, 앞으로 3개 남았죠. 다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나가주고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갈게요. 이쯤에서 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스무스하게 보내줍니다. 굿! 자,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부터 또 갑자기 뇌정지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선 요거 타고 가는 거야. 기억이 난... 맞나? 기억이 안 나! 아, 여기서 부품! 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실수를 했네요. 맞아, 임 톱니바퀴로 굴려야 돼. 봐봐. 자, 반대로 굴리고 좌석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그넷 캐치를 해서 여기다 끼워주는 거야. 내가 아니고 반대로 굴려주고 끼워! 끼워 끼워 끼워! 오케이! 그럼 이 톱니가 굴리게 되죠. 그럼 반대로 굴려주면 대충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저것만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요걸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걸 딱 잡아서. 아니야, 여기 아니었어. 이쪽으로 날라가. 이쪽으로 날라가서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맞을 거야. 여기, 야, 좀 올라가. 녹두야, 여기 올라가. 버텨.
자 여기 올라왔으면 자 이거 자석으로 이걸 빼주는 거예요. 빼버리고 땅에 떨궈줍니다. 그 다음에 페르세를 타고 땅 내려온 다음에 조립해줘야 돼. 조립. 아씨 조립 여기가 조립 아니냐? 아 여기 조립이네. 아 이거 야 아예 처음부터 하면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공약 보니까 지금 더 헷갈린다. 자 아무튼 여기 부속 조립시켰죠. 그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거의 95% 다 된 거고요.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 딱 끼워주면 돼. 끼워. 아이씨 끼우는 게 아니고 예 끼우는 게 아닙니다. 끼우는 게 아니고 톱니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야 잘한다. 어 진짜 브릭 너무 잘한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저기 위에 시커스톤 있어. 어 아주 참 쉽죠. 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장치 해제. 아 나 힘들다. 아 할만 하죠 여러분들. 예 저랑 함께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꾸 열어주고 가면 아마 가디언이 있을 거야. 그건 기억이 확실히 난다. 어 가디언 여기 센 놈 있지. 아 잠깐만. 어 야 활 부러지면 어떡해. 활 생각은 해주고 원래 가디언 활이 있어주면 참 깨기 편한데 폭탄 하나 쓸게요. 아 잠깐만 야 내가 그렇지 뭐. 페링 한번 해볼까? 간만에? 어 약간 자존심도 세울 겸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고요. 그냥 가디언 방패 쓰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어 요거 쓸게요. 쏴봐 임마! 쏴봐! 어 부서졌네 그냥. 쏴봐. 오케이 자 한 번만 아 이게 또 부러졌네. 아니 원래 되게 쉽게 깨는데 이거 여기서 왜 이렇게 어리버리까냐. 그냥 이렇게 보낼게요. 괜히 객기 부렸네. 아 제가 공략 볼 때 요거 한 방에 보내더라고. 그래서 보내봤는데 방패만 다 날렸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두 개를 해제했기 때문에 남은 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 일로 가면 되나? 이쪽으로 가서 이제 사다리 타는 거예요. 자 여길 타고 갔다가 절로 날아갈게요. 하나 둘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와우 큰일 날 뻔했쥬. 어 여기다 여기 맞냐? 맞는 것 같아. 자 타다리 타고 그 다음 저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거 넘어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하냐? 어 이거 원래 선풍기 돌아야 되거든요? 선풍기 왜 안 돌아? 아 이거 톱니를 또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 톱니를 움직이게 하려면 저겁니다. 예 그렇네요. 자 이쪽 사다리 타고 일단 올라갈게요. 자 아까도 그랬지만 톱니가 움직이게 안에 뭐가 작동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또 저걸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석을 딱 끌어가지고 요걸 당겨주는 거야. 이렇게 당겨는 아니고 이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합체를 시켜줘야 돼. 조립. 이거 조립 모드네. 요걸 여기다 끼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딱 당겨주면 조립이 되겠죠. 조립이 되면서 톱니가 돌겠죠. 그러면 선풍기 작동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자 들어가면 선풍기가 작동. 아 제가 원하던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고 여기서 페라셀 타면 반대로 휙 날아가요. 휙 차크덕.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는 요거 톱니를 반대로. 그러면 또 바람이 흡수되겠죠. 호로록 되잖아. 그럼 또 저쪽으로 휙 날아가요. 휙 여기 올라와 줍니다. 이러면 거의 끝난 겁니다. 요걸 멈춰줘야 돼. 타임력을 딱 준비를 했다가 멈춰. 그 다음에 페르셀 타고 날아가면 세 번째 잠금 해제 간지. 아 이렇게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참 쉽죠?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톱니 하나만 더 열어주면 됩니다. 자 반대쪽 사다리 요 사다리로 건너가야 되니까 올라갈게요. 가디언 없어? 그래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요 좀 딱 했다가 샷이다 임마. 또 때리고 뭐야 야 공중도 때리기. 야 이끼 없기. 야 이거 너무 많이 때리잖아. 잠깐만 방패 하나 들고. 어우 공중 가디언도 오는 건 이거 진짜 합동경은 좀 아니지 않냐? 또 때리고 일단 얘부터 보낼게. 얘 보내놓고 공중 가디언 야 처리하고 가자. 안 되겠다. 아 죽었어. 아 다들 쉽게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쉽네요. 타임록으로 잠깐만 야! 너 나 어떻게 발견했어? 샷! 야 너 때문에 내가 뭔 고생이. 잠깐만! 야 쏘지마! 제가 웬만하면 공중가대는 잡고 가려고 그랬는데 견적이 안 나오네요. 안 되겠어요. 화살 다 쓸 것 같아. 자 그냥 갑시다. 요거 반대로 테이프 돌려주고요. 타임락 막 걸어주면 되거든요. 여기다 딱 걸어주면 이게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이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연결 다리 딱 타고 건너가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했니? 아 여기 지나가지고요. 요게 살짝 까다로웠던 기억인데 일단은 침착하게 얼음을 여기다 딱 만들어줘요. 지금 이게 딱 올라가거든? 오케이 올라가면 저걸 타줘요. 자 요걸 일단 타주고 저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건너갈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절로 갔었어야 했나? 저쪽으로 갔었어야 했네. 잘못 왔네. 괜찮습니다. 뭐 잘못 오면 다시 가면 되는 거지. 반대로 톱니 굴려주고 요쪽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건너가주고요.
폭포가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당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당황했거든요. 근데 요거 어렵지 않아요. 요거 쳐주면 됩니다. 타이머 딱 걸어주고 사정없이 때려. 그럼 끝난 거야 거의. 봐봐. 물을 잠궈주는 겁니다. 쑥꼭지 잠그기. 오케이? 그럼 저기 상자가 있잖아요. 상자 먹어주는 겁니다. 아닌데? 상자 먹는 건가 이거? 일단 상자를 먹어줄게요. 상자 먹고 데미지 9짜리.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거의 다 왔는데요. 절로 건너가는 거예요. 물이 빠졌기 때문에 일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일로 올라오게 되면 저기 위에 잠금 해제 장치가 있는데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안 돼. 그럼 이거 버튼을 다시 딱 눌러줘. 그럼 공이 나오잖아요? 자, 살짝 피했다가 공을 다시 여기 놔줄게요. 놔주면 다시 수도꼭지를 풀게 돼요. 빵! 수도꼭지 풀어버리죠? 그럼 물이 다시 차잖아. 그럼 수면이 올라오겠지. 그 다음에 아이스메이커로 얼음을 딱 설치해. 그 다음에 딱 저거 가면은 예스! 이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뭐 배만 부르면 되잖아. 가자! 다 열었다. 30주 여러분들. 자, 이렇게 모든 잠금 장치를 해제를 하면 우리는 오토바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난 거야. 오토바이 타고 빠이자이자 하자. 지하 아까 문. 아, 요거다. 이제 요것만 연결시켜주면 돼. 큰 대형 톱니가 있는데 이거를 마그넷 캐치로 달아줘야 되는데 해서 끼워.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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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 오케이. 아, 힘드네요 진짜 여러분들. 나름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하게 보여드리려고 공략을 봤는데도 역시 저희 머리의 한계가. 자, 주세요. 이제 오토바이 주세요. 컴온요. 시련을 극복하고 훌륭히 이곳까지 도착하였도다. 그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는 용사. 인정. 지금이야말로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그래. 지금 왜 얘 움직이냐? 헐? 나 얘 움직이는 거 처음 봐. 최후의 시련 끝에 시련 끝에 최후의 시련 또 와? 아니 기껏 힘들게 공룡 먹게 했더니만 또 시련이 있어? 뭐야 이거? 아니 그놈의 오토바이 하나 얻기 겁나 빡세네. 밖으로 나왔다. 지금 녹두신고 당황했죠? 얘랑 한판 붙는 거야? 야, 한번 붙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진짜. 여러분들 갑시다. 좋아요 버튼 힘 좀 주세요. 갈게. 왠지 빡칠 것 같은데 잠깐만. 스톱. 자, 일단은 방어력 높은 애들로 차고 방패도 센 걸로 달고 활도 제일 센 걸로 장비를 해주고. 센 것도 없네? 이게 되겠냐? 일단 갈게. 뭐야 이거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뭔데 뭐 이상한 짓 하지마. 뭐야? 없어졌어. 바로 옆에서 나타났다. 피해버리기? 아이고, 한 대도 못 때리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 공략 이거 보고 이 공략을 봤었어야 했어. 내가 지금 딴 공략이 아니고. 오! 활 쏴버리네.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잠깐만, 폭탄화살로 바꿔. 폭탄화살인데 나 지금? 그럼 전기화살로? 안 되겠다. 날아오랐다가 몇 대로 더 맞춰야 되나? 날아오르고 활로 쏘면은 천천히 되니까 이걸로 좀 몇 대 맞추자. 한 대. 이것도 못 맞췄네? 큰일 났다. 이거 견적이 안 나오는 녀석인데? 오! 두 개 때렸다. 뭐야? 아, 왜 이렇게 없어져 얘? 오, 뭐야? 갑자기 위에서 나타났어. 야, 너도 내가 패턴을 보니까 겁나 초보인 거 보이지? 그럼 적당히 해, 알았어? 자, 하나, 둘, 뒤로. 아, 어디 있는데? 아, 저기 있었어. 뒤로. 오, 뭐야? 방금 이상한 소리 났어. 뒤로. 오케이. 야, 처음으로 해피 저스트입니다. 때리고. 야, 데미지 너무 안 들어가. 제일 센 칼인데 지금. 얘가 지금 이거 어떻게 잡냐? 피해. 와, 야 이거 순간이동 겁나 빨리 해. 오, 또! 야! 잘 걸렸다. 제가 한 마리 갑시다. 때리고 쉬고 또 쳐! 한 대 쳤어? 방패 들어! 어? 뭐야? 야, 얘 패턴이 몇 개냐 도대체. 아니 반피도 안 되는데 패턴 바뀌네? 분신술? 잠깐만 님들아. 아, 누가 진짠데요? 아, 누가 진짠지 나 몰라서 그래. 야, 피하다가 정신. 아, 제발 누가 진짠지 한마디만 말을. 제발, 어떻게 피해야 되죠? 일단 계속 피할게. 이렇게 뛰고 저리 뛰고 옆으로 뛰고 뒤로 뛰고 옆으로 뛰고 방패 들고 뒤로 뛰고. 누가 진짜일까? 오케이, 뭔가 막았나? 계속 피는 따르고. 큰일 났다 여러분들. 어떡하지? 분신술 겁나 쓰는데? 그냥 한 번 더. Nope.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뭐 먹자. 전기 이거 먹어줘. 피는 채워야지. 애들이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마스터 소드로 빙설의 검으로 그래 얼려버리자. 때려, 일단 때려. 야, 한 대는 때려라 좀. 한 대 때려! 제가 진짜다! 샷! 아오야! 진짜 찾았는데 겨우 찾았는데 저걸 못 맞춰! 겨우 찾으면 뭐하냐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일어나! 지금 여러분들 일어날 틈도 없는 거 알아요 혹시? 아세요? 아무나 맞아라! 저놈이다 진짜다! 진짜 찾았는데! 야 일로와! 진짜 맥이야 일로와! 야 뭐야 애들 너무 많아! 누가 진짜예요? 님 진짜다. 님이 진짜야. 전기 한번 써. 아, 전기 낙타 이거 한번 쓸 시간 안 주네. 잠깐만 요리 먹어. 와 씨.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해? 너 여기 있는 거 오늘 다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폭식 들어갑니다. 구도 먹 간다. 뭐야? 나 떨어졌네.
살라냐? 어, 야, 이어서 되네. 다행이다. 너냐? 아, 얘도 가짜네. 너냐? 얘 진짜인가? 아, 얘도 가짜네. 얘가 진짜 맞냐? 어, 얘가 진짜다. 어, 간만에 때렸다. 아, 좀 때릴만 하면 없어지고. 겁나 빡세다,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컨트롤이 그렇게까지. 어, 야, 이거 진땡이었다.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닌데, 예. 제가 좀. 와, 진땡이 아니었네. 몇 대를 맞냐, 지금.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번개 한번 먹어라. 야, 분신술 그만 써! 제발! 적당히 해, 좀! 제발, 아, 몇 대만 좀 더 때리게. 야, 또 바뀌었어. 패턴 또 바뀌었어. 또 무슨 뭔 짓거리를 하려고. 참나, 이걸 어떻게 깨라고? 오, 이걸 이 사이즈를. 이거는 먹어라. 짤짤이다, 임마. 와, 데미지 들어가질 않아. 아, 잠깐, 예, 적당히 하세요. 님, 적당히 좀 하세요. 이때야말로 폭탄 화살이 필요할 때인가요? 야, 나 간호한테 쓰려고 폭탄 화살 아끼고 있었는데 지금 폭탄이 안 먹히네. 뭔데 저건 또? 이거 뭔데 님? 야, 철인데? 아, 잠깐만. 이것도 그 패턴 아니야? 전기 패턴? 일단 들어. 맞네, 이거다. 전기다, 전기. 갖다 대, 녹두야, 갖다 대. 오케이야, 매겼다. 지금이다. 번개 온다. 요거 먹어라 임마. 똥꼬 번개다 임마. 오케이 샷. 지금이야. 빨리 가 브링. 때려. 그거밖에 못 때리냐? 또 뭔 짓을 하려고. 그것도 하려고. 차라리 이게 낫네요. 요거 잘 피했다가 번개 데미지 주면 차라리 그거나마 딸피라도 줄 수 있어. 온다. 빨리 가. 똥꼬 샷이다 임씨. 야. 쓰러지죠? 후들어! 야, 이 쫄병들을 내놓네? 내리치기! 와, 안 돼! 여러분들, 저 깨겠습니다. 무조건 깹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짜 좋아요 버튼 진짜 필요할 때야. 진짜로. 나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좋아요 버튼 지금 필요할 때야. 나 분명히 말했어. 지금 좋아요 버튼 안 주면 나 못 깨, 이거. 한 대만. 오, 뭐야, 깼어! 겁나 어렵다 진짜. 거의 한 10분 넘게나 싸운 것 같은데? 놀이 다 먹었어요. 어? 작아졌다 다시. 훌륭하도다. 여러분들 저 실력 훌륭한 겁니다.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고대 걸작의 주인이 되어야 할지. 고대 걸작! 오토바이 말이죠. 어? 설마 오토바이 한 대 주는데 이렇게 화려한가? 와, 유니콘 모양이야. 겁나 멋있다. 와, 이쪽에 등록돼 있어. 마스터 바이크 제로. 가속. 야, 소리 봐. 잠깐만. 후진 빠꾸가 안 된다. 다시 소환할 수 있지 일로. 와우, 소환 겁나 빠르고. 제대로 한번 달려볼게. 자, 여러분들 드디어 마스터 바이크 제로 얻었습니다. 녹두 한다면 합니다. 자, 가보즈. 너무 높이 뛰어. 데미지도 없어. 와, 점프도 된다. 와우.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스터 소드 업그레이드 하고요. 풀파밍 해가지고 젤다 공주 구하러 갈게요. 하부 얘들아, 이런 거 처음 보지? 저리가. 데미지도 좋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바이크로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점프 가자. 아, 잠깐만. 운전 조심히.